최근 후지산이 곧 폭발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그렇다면 이 백두산 역시 함께 연쇄 폭발을 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은 한반도는 당연하겠지만 일본 역시 그 피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10세기 중엽 대폭발을 일으켰을 당시에 화산재가 동해를 건너 일본까지 쌓였을 정도로 위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일본에도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현재 백두산 정상에 있는 25억 톤에 달하는 백두산 천지의 물도 대폭우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 자체가 동아시아 화산 지진대와 연결된 화산으로 역사 기간 동안 백선이 한번 분출하면 일본, 중국 등타 지역의 화산과 지각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중국 역시 그 피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자국 동북부 일대 및 수도권까지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이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1999년부터 이 백두산 내 자국 영역에 천지 화산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과거 서기 946년 대폭발을 일으켰었고, 당시 규모가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분출물의 약 1000배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백두산이 우려스러운 이유 중에 또 다른 것은 백두산이 북한의 주요 핵실험장이었던 풍계리 핵실험장과 10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연쇄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역시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단기간 내에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월 무렵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지하 갱도 3번 복구를 완료하는 등 추가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을 한다면 백두산이 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만일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백두산이 분화를 한다면 중국인과 북한 주민들 수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두산 주변 100km 지역에 인구 약 160만 명이 거주 중이며, 백두산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 시설로부터 115에서 1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백두산에 대해 알려진 과학적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 지질학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만큼 백두산 접근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 배수 체계에 관해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 백두산 마그마방, 이 마그마방, 그러니까 마그마가 대량으로 괴인 곳의 규모에 그 다음에 상태, 깊이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 핵실험 규모가 대략적으로 50에서 100킬로톤 이상은 될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